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는 10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열흘간 영화의 전당을 비롯한 7개 극장 33개 상영관에서 79개국 314편의 작품이 색다른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. 이 말은 로얄상 2,500석을 모조리 관객에 의해 제공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 여기 설치되어 있는 2,500석 모두를 관객석으로 한다. 그 점이 중요한 거였습니다. 아, 이번이 네 번째 작품이긴 하지만 새로운 그 작가의 출연, 대만을 대표할 만한 혹은 아시아를 대표할 만한 그런 작가가 또 한 사람 등장했다. 난 홍콩의 장르 영화, 갱스터 영화 같지만 사실은 갱스터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식들을 집어넣어서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.